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 대학들이 비대면 수시 면접 등 변형된 대입 전형을 내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부산대의 경우 2021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배점 10%를 차지하는 비교과 영역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고요. 부산외대는 수시 모집 면접 고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키려 하는 등 지역 대학들이 고3 학생 지원을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수험생 혼란을 줄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 시민공원 인근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공원 인근 재정비 촉진구역 일대에 차량 8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시민공원 방문객 수요에 맞춰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이긴 하지만 일대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주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국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면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2분기 부산 지역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2분기 기준으로 부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문 닫은 해수욕장에 입욕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입욕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했지만 아직도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